중에 나오는 얘기인데, 원문에 Where individuation proceeds, the individual ventures despite disapproval. 그래서 individuation이라는 걸 이분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a developmental track more autonomous than the separation track. individuation, 이 개별화라고 하는 것을 분리로 가는 길보다 독립적인 발달을 촉진하는 쪽으로 가는 트랙이라고 이렇게 봤는데, 인디비뉴신이라는 게 발달의 여로라고 보는 거죠. 발달의 여로는 분리의 여로하고, 분리의 여로보다는 더 모아 오타너머스, 그러니까 세퍼레이션 트랙보다는 이 발달 트랙이 훨씬 더 자율적이라는 게, 자율성을 획득하는 거가 인디비주에이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율성을 강화해주는 인디비주에이션. 인디비주에이션이 일어나면 개인은 어떤 불승인이 있더라도, 자기를 누군가가 승인하지 않더라도 그 길을, 자기의 가는 길을 갈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uch persons may succeed in life without the joy of approving object representations. 이때 그런 분은 자기를 승인해주는 대상 표상의 기쁨이 없이도 인생에 성공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른 얘기, 셀프 아브젝트가 없더라도, 코우시 얘기하는 자기 대상이 없더라도 개별화가 잘된 사람은 성공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다. 그 뒤에 나오는 얘기들은 셀프 아브젝트라는 개념이 여기서는 아까 미분화된 상태, 대상과 자기가 심바이오스로 돼 있을 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융합된 대상 관계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정서적인 니드는, 셀프 아브젝트에 대한 니드는 평생 있다고 보는 게 코우스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셀프 아브젝트가 초창기에 유아적인 셀프 아브젝트가 아니라 공감을 해주는 대상이라는 개념으로 셀프 아브젝트 개념을 쓰는데, 코우시 어쨌든 자기를 지지해주고 공감해주는 어떤 대상은 우리가 평생 필요로 한다. 그런데 그 셀프 아브젝트 기능을 하는 것은 꼭 구체적인 사람만이 거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교회나 또 다른 어떤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단체일 수도 있고, 여러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셀프 아브젝트 기능을 하는 대상에 대한 얘기 설명을 이분이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어떤 통찰들은 셀프 아브젝트의 통찰을 이분이 다 수용한 것으로 보여요. 대상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대상관계 이론이나 대인관계 이론, 이것들 항상 여러분들이 잘 납득이 안 가는 구절을 만나면 꼭 여러분 검토해야 될 게, 이때 내적 대상을 얘기하는 것인지 외적 대상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것이지, 그걸 조금 보시면 대부분 조금 이해가 더 쉬워져요. 근데 많은 그들이 그걸 구별하지 않고 막 쓰기 때문에, 처음 대상관계, 저도 처음 대상관계 책을 들고 1년 내내 읽어봤지만 전혀 아무것도 알수 없을 만큼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판타시 월드, 인터널 월드를 설명을 하는데, 외적 대상관계의 개념에만 내가 익숙한 저로서는 그걸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체험이 있어요. 적절한 좌절이라고 하는 거가 너무 인정머리 없는 일로 느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것이 내 역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조금 가혹해도 괜찮아요. 보통,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분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금방 자리를 박차고 나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아야죠. 어떤 부분, 이분들이 많은 요구를 할때 그걸 정신분석에서는 어떤 그래티피케이션을 시켜주는 치료가 정신분석 치료는 아니에요. 데프리메이션을 기본으로 하는 거죠. 이분들이 요구하지만, 이분이 지금 꼭 이분이 여기에 치료에 머물면서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느 것인가를 가늠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을 그냥 무조건 데프리베이션만 시키면 이분은 집에 가겠다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만족을 시켜주는 방법도 심벌릭하게만 만족을 시켜주시고, 가능하면 본인이 요구하는 것을 질문을 해서 선생님 이거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질문을 되돌려줘서 본인 얘기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좌절의 정도를 잘 감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환자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역전제가 뭐냐면 이분이 정말 아무 견딜 힘이 없어서 금방 갈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환자를 너무 약하게 볼 가능성도 항상 있어요. 어느 정도의 좌절은 견뎌낼 수 있는 환자인데도 우리가 너무 이분을 약하게 보고 그러다 보니 과보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치료 기간만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결국은 슈퍼바이저도 그걸 찝어줄 수 없고 본인 임상에서 체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어느 환자에게 체득했다고 그 다음 환자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환자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이에요. 요구가 많은 환자는 오히려 쉽다고 하는 게 선생님의 어떤 역전일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많은 분은 요구가 많은 사람을 견뎌내기 더 힘들어해요. 근데 나는 그 속에서 요구가 많은데 내가 선별해서 하더라도 일정 부분 내가 치료사답게 행동하게 이분이 도와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아무 요구가 없으면 내가 이걸 컨테이닝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나한테 힘들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사고가 이 속에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치료사인데 치료사가 뭘 해줘야지. 근데 아무 요구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줘? 여기에 내 좌절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 표현 중에도 만족과 좌절을 주고받는다고 하는데 나는 그 대상이 아니에요. 치료자는 그냥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좌절과 만족을 가질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좌절과 만족은 내담자의 이슈란 말이에요. 나는 평양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족이, 여기서 우리 만족이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역전이 가장 기본이에요. 내가 좋은 치료자로서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내가 원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능력 있는 치료자인 것처럼 내가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정서가 나한테 안 오면 내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얘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내담자가 본인이 자기를 드러내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제공하는 거지. 우리가 이 사람에게 우리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간접적으로 치료한다는 이런 이 개념을 우리가 조금 터득하기 쉽지 않죠. 이 사람 안에 힐링 파워가 있다는 전제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을 바로 치료로 한다는 이런 개념보다는 이분이 안전하게 이 자리에 우선 머물러 있고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할 얘기가 있으면 자기 얘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우선 제공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통찰도 하고 그리고 셀프 리플렉션을 통해서 성장해 나갈 도정이 있는데 처음에 이분들 와서 안정적인 환경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이프티를 원한다는 얘기. 그래서 이때 내가 좋은 치료자로서 드러나기 시작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 돼버려요. 이분들에겐 내가 자꾸 뭘 물어보기 시작하고 그럼 침해하는 대상으로 우리를 인식하게 되고 특히 상처가 많은 분들은 침해했던 원대상에 대한 전이 정서가 우리에게 덮어씌워져요. 그럼 이분들의 공격성이 바로 드러나요. 그래서 어렵지만 조금 컨테이너, 홀딩하고 컨테이너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의 치료자의 자세를 조금 더 강화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좌절을 준다 안 준다는 개념을 갖지 마세요. 그러니까 많은 분이 코웃을 오해하고 있어요. 이건 코웃 자체 문제예요. 옵티멀 프러스트레이션이 무슨 기법인 것처럼 설명을 하니까 최적의 좌절을 줘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는 게 임상에서는 좌절을 주는 게 아니고 치료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좌절이 일어난다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일부러 좌절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이 아이가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데 통제가 세팅을 허무는 쪽으로 통제하려고 할 거예요. 그럼 그 세팅을 내가 지키는 것 자체가 최적의 좌절을 주는 것이라는 얘기야. 많은 경우에 내가 이 사람 요구를 다 주어버리면 오버그래티케이션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 애는 끊임없이 전능감을 가지고 나를 통제해버릴 가능성이 있잖아. 힘들더라도 버텨내서 치료 시간은 이 시간 안에서 쓰는 거고, 그리고 제 시간에 오고 제 시간에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가 안 나가려고 하면은 이런 패턴의 아이들은 한 10분 전에, 지금 시간 10분 남아서 할 얘기 지금 잘 마무리하는 게 좋겠어라고 미리 워닝을 주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시간 안에 끝내는 게 이게 내 세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좌절을 주겠다는 게 아니고 치료 세팅을 공고하게 함으로써 치료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거죠. 그 아까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죠. 매트릭스라는 개념이 나왔죠. 여기서 대상 관계 자체는, 대상 관계 자체가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어떠면 여기서 이고가 성장할 수 있는 매트릭스다. 모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가 성장한다는 게 치료가 진행되기 위한 모체가 이 매트릭스인데, 이 매트릭스 자체가 깨져버리면 치료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상 관계가 그 세팅이 무너져버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치료가 치료 세팅 자체가 무너져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치료가 가장 기본적인 세팅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안정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내가 겁내지 말고 이 아이는 패턴상 이런다는 걸 이해하고, 치료 세팅은 굉장히 안전한 게, 왜냐하면 누구나 그 시간 안에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룰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룰이 이거야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 아이에게 좌절로 가지 않는다. 좌절이 되지만 그거가 부당한 좌절이라고 느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치료 세팅에서 이걸 물어봤는데 내가 대답을 안 해주는 것은 좌절로 가져갈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 부당하다고 항변을 할수 있지만, 시간을 정했는데 내가 10분 더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룰에 대한 파괴니까 내가 여기서 스탑시켜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너무 겁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어려운 임상을 하셨네요. 그래서 이분들이 참 어려운 게, 이 화를 표현하는 건 좋은데 행동화하고 언어화를 구별을 해서 행동화하지 않고 언어화가 될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화를 내고 책상을 치고 둘러엎고 하는 건할수 있지만, 내가 정말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화가 납니다라고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넓고 깊은 이 정서가 조금씩 너무 한꺼번에 폭발하지 않고 언어화 될수 있으면 이 사람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아요. 근데 이 사람 액팅아웃을 계속 하면 그건 치료가 아니죠. 어떤 치료 기법에서는 그렇게 에브리 액션이라고 해서 감정을 쏟아내기만 하면 낫는다고 착각하는 그런 치료 라인도 있는데, 그건 조심해야 돼요. 그건 계속 반복될 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언어로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노력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분은 그래서 그 모체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모체 속에서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모체가 탄생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치료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분은 새로운 정서 경험을 하면서 성장을 하게 될 거예요.